전국의 서울기독교영화제 홍보대사로 수고해주고 계신 성유리님께서 오셨습니다. 네,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나오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서울기독교영화제를 위해서 홍보대사로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. 이번 서울기독교영화제 폐막작으로 소개되는 영화 누나의 주인공으로서 또 열연하신 바 있습니다. 오늘 저희 기독교 영화제 폐막식에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여기 가주세요. 여기 연가주세요. 서울기독교 영화제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홍보대사 성유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영화제, 서울 기독교 영화제 홍보대사를 맡았는데요. 제가 사실 별로 한 게 없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데요. 제가 기독교 영화 누나라는 작품을 찍었습니다. 근데 그 영화를 찍으면서 사실 상업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도 많았고 제 스스로 좀 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을 해서 시작되었는데 사실 조금 많은 분들을 좀 원망하기도 하고 투정도 많이 부려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 작품을 하게 만드셨나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.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분들께 전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. 이번 기독교 영화제를 통해서 이런 기독교 영화,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영화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